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으니,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라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세계는 또 사랑의 세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으니, 아버지여 진리를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보람된 일들이 몇 가지 있었다. 한 주간 지나면서 보람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랑같이 말씀드리는 건 미안한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 한 5시쯤 우리 애하고 배드민턴 치려고 내려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유모차를 저 아래 이동 쪽에 사시는 분 같아요. 유모차를 밀고 올라오세요. 그러면 때는 이때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유모차를 밀어가지고 이쪽에 어린이 놀이터까지 이렇게 처음에는 뭐 사양하시기도 하고 뭐 같이 밀려면 내가 혼자 밀었죠.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 역시 착한 일을 할 때 행복하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강두영 사무장하고 또 이번에 배드민턴 치러 맨발공원으로 갔죠. 가서 배드민턴을 한참 치는데 어떤 할머니죠.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유튜브 가끔 보고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아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보내드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튜브 가운데 건강의 비결이라고 해가지고 감기 안 드는 법을 제가 얘기한 거 있는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못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제대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아드려 보니까 아직 구독을 안 하셨어. 그래서 구독을 눌러드리고 그러고 나서 또 거기에 뭐 애들 엄마들이 와서 이렇게 애들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 엄마한테도 가서 우리 교회 내가 이 3층 상가 교회 목사인데 변호사 일도 하고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기 아무도 안 걸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감기는 안 걸렸어요? 애기들도 감기 안 걸리게 키우는 법이 있지요. 제 유튜브 들어가서 건강의 비결 검색하시고 들으시면은 평생 감기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구독하세요. 그러고 나서 봤는데 참 얼마나 참 보람되고 행복한 일주간이었는지. 또 오늘은 이렇게 비가 막 오잖아요. 어제 오후부터 비가 왔는데 일기예보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어제 오전에 이제 옥상 농원에 가서 깻잎, 고추잎, 그다음에 상추 막 어마어마하게 뜯어가지고 지금 여기 갖다 놨죠. 이따 갈 때 조금씩 나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점심 먹고 아직 비가 안 오는 것 같길래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면서 찬송 부르고 딱 내려온 시간이 2시 반인가 그랬는데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스케줄을 이렇게 저렇게 조절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할까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부르려고 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이죠. 찬송은 부를 때까지 찬송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찬송을 불러야 찬송이죠. 경전은 외울 때까지 경전이 아니다. 맞는 얘기 같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성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긴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세 쌍둥이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중 맨 처음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옥중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주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천국의 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늘 천국의 대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곧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겸손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오늘 242장 교회에 참된 터는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는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령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내봤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천상천하 우주적인 교회가 참교회, 하나인 교회 그 멤버, 우리가 그 일원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 교회가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라고 하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런 말씀 3장인가요? 교회의 머리 되고 주인 되신 분 예수님이시다. 아멘이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우리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늘 잊지 말고, 우리 머리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 펼쳐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뜻을 잘 알아야죠. 예수님 뜻을 몰라가면서 참된 교회가 될 수는 없다. 늘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이죠. 정말 사랑의 교회가 되고 그러면은 정말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사회에 있는 동네가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소망도 하나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 6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시라는 거죠. 만유 위에 계시다. 만유 위에 계시니까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만유를 초월해 계시다는 것이지 멀리 계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언제나 계신 걸 누리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고 계시니까 우주 삼라만상 세계 역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펼쳐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시는 날에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만유 삼라만상 온 세계 만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라는 건 모든 존재하는 것을 모든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참 그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통찰했을까? 성령님이 통찰하신 거죠. 그래서 참 그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 안에 계시다. 아멘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고 의지하고 또 뭔가 부족하면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못 체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리라.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가까이 해요?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한 주간 지나가면서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영적인 삶을 사는 때가 있고 육적인 삶을 사는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저것 해봐야 영적인 삶을 살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 영적인 삶을 사는 일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준비하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로 이러한 행복이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7절, 8절, 9절 우리 어떤 사람은 사도로 11절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아멘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죠.
저희 교회가 한때 막 그 거의 100명 모일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 그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사법연수원 신우회라고 해가지고 그 예배를 그 신우회에서 드리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초청을 가서 말씀 선포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감동받은 그 자매가 변호사가 되어서 그 우리 교회에 나올 때인데 그 자매가 남편하고 같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변호사 친구들을 막 그 전도를 해가지고 또 그 변호사도 저하고 비슷해요. 뭐 의뢰인들이란 의뢰인들은 다 교회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매가 전도해서 나온 그 성도들이 한 3분의 1쯤 됐다고 할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요, 절대로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 그 사람이 되면은 야, 이 은혜를 나 혼자만 누려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첫째는 뭐 식구들 다 데리고 오는 거죠. 식구들 뭐 친지들 이렇게 저렇게 교회 부흥한 걸 이렇게 교회 사를 보면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거를 파묻어 놓지 않고 주변 친지들한테 막 자랑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은혜는 절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일은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마음계 같은 막 이런 그 막 기쁜 일이 있다. 자랑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나오겠습니까? 그죠? 예. 요새 뭐 그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져 가지고 교회 잘 안 나오는 시대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인데. 그런데 자꾸 자랑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자랑을 교회 다녀간 뒤에 식구들한테 자랑을 자꾸 해야 돼요.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랑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야, 우선 그 유튜브 한번 봐라.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모른다. 세계 사상이라는 것도 있어. 우리 교회는 그냥 뭐 독선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야. 뭔가 공자 맹자도 존중하고 석가모니도 존중하고 그 바탕 위에 서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자는 교회야. 이렇게 자랑을 하시고 유튜브도 구독시키시고 혼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그리스도의 성장의 주제 말씀은 이 13절 15절인데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이 절대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르면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뭐 도둑놈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 마음이 뭔지 예수님 뜻이 뭔지를 자꾸 배우고 우리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로 변화돼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래야 된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행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절대 실천하면서 자라는 것이지 실천하지 않으면 자라는 게 없습니다. 실천하면서 그 진리를 체득하게 된다고 할까요?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굉장히 마음이 넓어지고 커진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개신교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가톨릭도 구원받는 거고 오소독스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참 정말 감동적인 영화를 본 거는 요한 23세 교황 영화예요. 그 가톨릭 방송에서 해주던데 이분이 78세인가 교황이 됐어요. 1958년인가. 그러니까 이분을 순전히 잠깐 과도기적으로 이분을 모셔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뭐 했는데 이분이 아주 뭐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니나 다를까 하여튼 뭐 5년 정도 교황을 하시고 집안에 이게 다 암인 이런 게 그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집안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지병 암 이런 게 있다면 참 조심을 100배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도 집안에 위암 걸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위암으로 소천하시던데 그러면서 그 아주 충직한 그 자기 비서가 있는데 그 비서가 막 그 울고 슬퍼하고 그러는데 그 비서한테 해주는 말이 뭐냐면 라이프 이즈 필그림이지 라이프 이즈 필그림이지 인생은 순례의 길이다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참 라이프 이즈 필그림이지. 여러분 철로역정 영어로 뭐예요? 필그림스 프라 그랬었잖아요. 라이프 이즈 필그림이지. 결국은 그 나그네 인생길을 가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그 순례의 길이다. 그래서 이 동서고금의 그 기독교 나아가서는 비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알량하게 뭐 신천지 모양으로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건 다 이단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크고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면 품을수록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은즉 이제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서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아멘이죠. 이러한 큰 믿음, 정말로 뜨거운 믿음의 사랑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 살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 뜻을 예수님 뜻도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구원, 천하 만민 구원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야 내가 올 것이다.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뜻을 늘 성령 안에서 선포하고 나누고 전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